인간의 영혼은 애가 뱃속에 들어간 지 49일이 되면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인간 어머니 뱃속에서 영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육체는 뱃속에서 자라는데 영혼은 하강에서 온단 말이에요. 영혼은 뱃속에서 자랄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49일이 지나면은 영혼은 백궁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내가 여기다가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천사를 탁 주면 금방 천사 들어가죠. 축복 탁 주면 축복이 바로 들어 똑같아요. 저쪽에서 영혼을 코드별로 내려보내. 저 사람한테 맞춤 영혼이야 전부 다. 그 사람의 업장과 그 사람과 연관 있는 전생의 원수 천사 좋은 애를 보내야 되냐 원수를 보내야 되냐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한 사필 규정 그게 영혼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옛날에 죽었던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죽었던 애가 있으면 걔가 글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적선지간은 필요 여경이고 적악지간은 필요 여제라. 그러면 좋은 일을 한 사람한테는 좋은 영혼이 올 수밖에. 근데 그 좋은 선비가 도박을 좋아해가지고 도박에서 지가지고 자기한테 이긴 사람을 몰래 밤에 죽여가지고 묻어버렸다 몰래. 근데 그게 자기 자식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백궁에서 그 시스템을 봐안 봐? 아까씩 네코팅을 보겠죠? 딱 봐서 쟤는 전생에 사람을 하나 죽였구나. 그 자를 도박에 가 빚지니까 비단 갚으려고 죽였구나. 산속에 묻어버렸구나. 그 후손들은 묘도 못 찾구나. 그럼 쟤한테 피해본 애들이 그 후손하고 죽은 사람하고 그세 명을 제주로 보내. 그럼 영혼이 거기에 합당한 영혼이 와안 와? 알겠죠? 맞춤 영혼이라고 그래. 그 맞춤 영혼이 그 사람 애기의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애는 잘생기고 이뻐. 부모의 사랑을 무지무지하게 받아. 받아가 너무너무 좋고 이쁘고 대학에도 막 수석으로 붙고 막 이렇게 기쁨을 주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려. 그 사람의 마음을 혼을 빼버려. 혼을 확 빼버려. 그 사람이 삶의 의욕을 잃어. 그래서 그 사람이 자살할 정도로. 이런 충격을 준단 말이에요. 그 업장이야. 자기가 진.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이 나쁜 짓 했는데 좋은 영혼을 보내주겠나?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영혼은 그 사람의 한 행동, 거기에 합당한 자를 보내줘. 여러분들은 이미 백궁에 도착한 사람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은 죽으면 영혼이 이미 여러분의 영혼은 백궁에 등록이 됐어. 축복받은 것과 동시에 등록됐죠? 그러니까 천사를 넣어줘가지고 모든 행동을 천사의, 저 완전 천사, 일반 천사의 지시를 받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백궁 갈 때까지 오류가 없어. 위에 오류가 없다고. 맞죠? 에러가 없단 말이야, 에러가. 컴퓨터 에러가 걸려봐. 못 써요. 수정해야지. 알겠죠? 한 치의 오차, 에라, 오류,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좋은데, 백궁 갈 사람들은 이제 이 천사를 받은 사람은 나쁜 행동하라고 고사를 지내도 안 해. 맞아, 맞아요. 계명이 필요 없어. 계명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허경영은 무계명을 주장해, 여러분은.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 왜? 이미 천사를 알았으니까. 고사를 지내도 나쁜 짓을 못해. 고사를 지내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종교에서 해방돼, 철학에서 해방돼, 도덕에서 해방돼, 어떤 인간 세계 이 오염된 세계에서 여러분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백궁에서 오죠? 인체 어디에 붙어 있어? 뇌? 간뇌에 붙어 있죠? 이 뇌를 인동, 여기에 인낭이죠? 여기를 바늘로 팍 찌르면 뒤꿈치로 나가겠죠? 또 이쪽에서 팍 찌르면 일로 나가겠죠? 그 가운데. 이 머리를 쪼갰을 때 정십자를 쪼갰을 때정 가운데. 요 눈과 눈 사이, 요 안쪽에 영혼이 들어있어요. 무슨지 알죠? 그 영혼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 영혼이 보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는 현상을 정신이라고 그래. 정. 맞죠? 정. 정주고 뭐 노래 있잖아. 나는 노래를 좋아하니까. 신이죠, 그죠? 이 신이 맑은 신이라는 뜻이야. 맑은 신이 정신이 들어 있는 거지. 그게 간내 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신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그것이 이 주변부의 의식 세계를 안이비설신을 치고 있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것이 이 실제 그것이 아레야식하고 말라야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레야식이 있으면 이 아레야식하고 말라야식 있죠? 여기 현재 시기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오식이란 말이에요. 그러게 있으면은 그러면 이 사람 이 영이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들어온 영이 요거야. 아래식 수천만 번 인간으로 태어났던 동물로 태어났던 그 기억 장치가 있지 않겠어? 이 기억 장치를 가지고 온다고 그걸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 그 남자한테 당했던 기억도 있는 거야. 아까 그 살해된 사람은 살해된 기억이 있지 않겠어? 그게 자기 아버지 그 사람 집에 딱 태어나면은 아버지가 원수처럼 보여. 궁합을 탁 보면 원수야. 맞아 맞아. 그럼 이 아레야식이 딱 들어온 거야. 이 아레야식이는 글자 그대로 이 아레야식은 글자 그대로 말라야식하고 그러면 요 말라야식은 아래야식은 현재식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뭘 만들어? 말라야식을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종점이에요. 알겠죠? 요거는 현생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잠재의식이잖아. 이 무의식은 이 의식과 잠재의식과는 이 영혼이 이 눈, 귀, 코, 입, 이 혓바닥을 가지고 색수, 상행, 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말라야식. 그러니까 자꾸자꾸 이걸 만들어내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현재의식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전생의 살인자는 현생에 태어나서 칼을 보면은 어머 그 칼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칼을 좋아해. 칼을 지니고 다니면서 야 우리 칼싸움 한번 해보자 뭐 이러면서 이상한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있어. 그건 어디서 왔어? 여기서 온 거야. 그럼 여기서 이러면 칼만 보면은 이게 현재 전 오식이 뭐냐? 눈이란 눈. 그냥 그래. 이 아니니까. 이게 눈이 보이잖아. 칼이 보여 안 보여? 이 눈에 칼이 보인단 말이야. 칼이 딱 보면은 어머 저 칼이야 가지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전생에 살인 안 한 사람 이거 왜 가지고 싶겠어? 그잖아. 그 이 의식이 그게 있으니까 얘 고등학교 때 이놈 눈깔이 이놈 칼만 보면 가지고 다니고 싶어해. 권총 보면은 아이고 가지고 전생에 총으로 남을 쏴주는 놈 권총 보면 아이고 가지고 싶은 거야. 그 전생에 포수로 있었다 그럼 총만 보면은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오식은 어디에 끌려가? 전생에 포수였냐 아니었냐? 끌려가지고 이걸 만들어내 잠재의식 만들어가겠지 그죠? 그럼 이게 인생이에요. 그렇겠죠? 그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정신 상태는 여기에 영향을 워낙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나쁜 짓을 안 해야 다음에 내 무의식이 이상한 무의식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백궁에서는 인간들이 임신을 딱 하면 49일 만에 그 무의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무의식이 상품이야. 이게 그 사람의 영혼이야. 이걸 탁 넣어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 귀, 코, 입, 이거는 안 입이 있을 수 있는 눈하고 귀하고, 그지? 응? 설, 신, 몸하고, 생각. 요게 말이야. 요 다섯 가지가 요기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게 요놈이 되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요거는 칠식이야. 요거는 팔식이야. 이거는 오식이, 전 오식이지. 그러면 요건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응? 그 이게 현재식이 오식이 되는 거예요. 전 오식. 그러니까 요, 우리는 이 정신이란 이 정신이 어디에 지배받아? 영혼. 영혼의 지배를 받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 영혼이 현실화 나타나는 거야. 그 영혼이 정신이 뭐요? 정신이 생각을 하잖아. 그래, 안 그래? 생각은 어디서 나와? 마음에서 나온다. 심에서 나오잖아. 그러면 이 마음이 생각을 하고 정신이 있고 그의 영혼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그이 영혼이 있어줘야. 그래서 이 영혼의 무게는 없어요. 영혼의 무게는 빛이기 때문에, 에너지이기 때문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영혼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할 수가 없어. 그 여러분은 보유할 수 없는 게 영혼 만드는 기술, 씨앗 만드는 기술 나올 수 없어. 보유할 수 없어. 나무 한 마디 씨, 잡풀 하나의 씨 여러분들이 못 만들어. 알겠죠? 예, 그거는 하늘에 그걸 만드는 자가 있으면 죽여버려. 우리는 제거해버려. 알겠죠? 그래서 이 영혼의 특허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야. 백궁에서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주를 통제하고 있는 거야.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에